대출을 받고 특정 기간 이내 돈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선됩니다. 금융당국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며 이외 추가적인 부과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현재 5대 시중은행은 0.6%에서 1.4%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반면 해외에선 은행별로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, 대출 관련 행정, 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 규준 개정과 비교 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